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와 관련된 시입니다. 시인은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2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시편 65편 2절의 말씀도 읽겠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이 없는 자는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 확신이 없는 자가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이 확신이 없는 자가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확신,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지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썩어져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는데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확신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확신했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버지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먼저 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나의 음성,
나의 간구와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더듬고 버벅거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속상해서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해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구와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진지하게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속상해서 제대로 기도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그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게 뭐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우리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의 부모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누가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누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들으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아.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전에 속삭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기다림이 필요한 응답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내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죽은 부원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주님이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응답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누구나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날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변함없으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 주님 사랑해요, 너무 고마워요, 기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기쁘고 즐겁고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기도 응답에 대한 두 번째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평생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요.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다니엘 기도회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는 내 영혼의 뭐예요?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내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죠? 자, 첫 번째로는요, 그것이 교만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10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무슨 얘기죠?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죠.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세일회를 금식하며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시작한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겸비하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스스로 겸비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은 자를 스스로 겸비케 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하지 않은 자를 교만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교만한 자가 되지 맙시다. 네, 그 말의 의미를 아시죠? 네. 자, 왜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될까요? 두 번째는요, 불순종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사무엘 선지자는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지 말라,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쉬는 죄가 죄가 될까요? 그것은요, 불신앙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게 죄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확률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확률이 아니라 확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가 되고 불순종의 죄가 되고 불신앙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면 엘레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에 이 엘레겐의 기도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엘레겐의 기도를 설교를 들으신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볼까요? 아, 4분의 1밖에 안 되는 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계속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엘레겐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나오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린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중풍병자도 고치셨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대. 이런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피가 흐르는 병을 가지고 있던 이 혈루병 여인은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만난 것도 아니고 소문만 들었는데 어떤 믿음이 생겼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런데 여기 생각하밀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하밀러라, 이 생각하밀러라 할 때의 하밀러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가 엘레겐입니다. 엘레겐. 그러면 이 엘레겐의 뜻이 뭐냐? 엘레겐은 반복하여 중얼중얼 거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엘레겐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나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중얼중얼 거리면서 엘레겐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을 때도,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엘레겐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어디에만 손을 대어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반복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런 엘레겐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생각 속의 믿음을 키워나갔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엘레겐의 기도를 드리면서 생각 속의 믿음을 키워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엘레겐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레겐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이 사는 마을에 나타나셨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어떻겠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집에만 앉아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동안 숱한 나날을 엘레겐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요. 여러분,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으니까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신발이 벗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서 넘어져 밟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젖먹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엘레겐의 기도를 드렸던 그 심정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뜨거운 불이 자기에게 임하면서 자기의 몸이 시원하게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12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흐르던 그 피가 멈추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2년 동안 날아온 혈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한다는 거죠. 어려운 일 있을 때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하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니엘 기도회 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야, 오늘 끝나는 날이구나. 할렐루야. 주님, 나는 이제 오늘부터 기도는 졸업입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모든 상황이 불리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이 아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죠.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이제 내 삶에 간섭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기도는 빡시게 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도 내가 원하는 그 기도가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실족하고 기도를 멈춰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주위를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예민함을 달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깨어있지 않아요. 기도 딱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륜교회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 이제 오늘 끝나는데 다니엘 기도에 끝나고 난 이후에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